나중에 황제가 되려고 하는 이유가 영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왕들을 잡아야 돼. 너가 자꾸 우리의 속국이야. 이걸 내가 주장할 거라 이 말이야. 그래서 통일한단 말이야. 맞아 맞아요. 그러니까 황제로 올라가려고 하는 이미지가 이유가 세계를 잡는 기술이야.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요. 그리고 오바마가 일본에 가면 왕한테 가서 90도 절을 해야 돼. 그래 그래. 그런데 이 오바마가 가서 일본 보고 아, 일본에 이거 뭐 속국 하나도 없는 나라인데 아 이거 내가 미국이다라고 얼마나 커. 근데 일본 왕한테 가서 90도 절을 하는지 자기가 안 닦았거든. 그러나 일본 수상 오바마가 같은 라인이야. 그럼 이게 누구야? 왕 아니야? 90도 해야 돼. 안 그러면 욕거든 뭐. 그래 90도 절을 했잖아. 네? 이렇게 서열이 황제한테 오면 왕이 어떻게 돼? 고개 숙여. 왕이. 그래서 방제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이 56개 나라 때문에 영국 여왕은 계속 유지가 돼. 지지율이 다운돼. 국회에서 없애자 이렇게 못해. 그랬는데 1년에 영국은 관광 수입이 왕실 때문에 거의 다 들어와. 왕궁으로 가지. 영국의 관광 코스가 그것뿐이야. 그러니까 영국은 왕 때문에 생기는 국가 수입이 어마어마해. 그 우리나라도 최고의 황궁을 영종도에 지어놓으면 어마어마한 관광객이 오는 거야. 세계 최고의 황궁을 아주 꿈나라 저 하늘나라에 있는 거 비슷하게 지어놔. 얼마나 많이 오겠어. 네? 그래서 우리도 미래 세계를 통일할 수 있는 민족으로 기반을 다져야 되는 거지. 그런 건물 하나 지어놔야 돼. 네? 이해가 죠? 네. 그래서 이거는 영국은 56개 나라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 일본은 왜 입헌군주를 하냐면은 섬나라잖아. 땅이 작잖아. 그러니까 일본과 영국은 자기 본토 나라가 적으니까 다른 나라를 이렇게 56개나 확보하고 있고 일본도 전 세계 강대국을 노려서 영국은 작은 나라 큰 나라를 다 노려가 다 먹었고 큰 나라는 일부 풀어줬고 캐나다는 지금 그대로 가지고 미국을 풀어줘버리고 했는데 일본은 영국만큼 세계를 먹지는 못해. 러시아, 중국, 우리나라, 필리핀 다 먹었어. 먹었다가 저 2차 대전에서 져가지고 다 뺏겼지. 그러니까 일본은 사실 왕이 필요 없는데도 작은 나라일수록 왕이 있을수록 파워가 있어요. 미국이나 중국은 왕이 필요가 없어. 근데 나라가 작을수록 왕을 하면 국가 이익이 어마어마해. 어? 그게 영국이 섬나라잖아. 그거 뭐 얼마나 작아요. 그죠? 그렇게 적은 나라에 왕이 있었기 때문에 영국이 세계를 지배한 거지. 영국이 왕이 없었다면 세계 지배가 불가능해. 그래서 입헌군주제가 21세기의 화두야. 아무도 지금 원래 이걸 다 없애고 지자체로 하자. 지자체 나라 망해. 지자체 하는 바람에 나라들이 빚을 다지고 지방정부가 채권을 노다시 발행해. 맞아 맞아요. 국가에서 돈 안 주면 채권을 찍어내. 그래가지고 막 팔아. 이래가지고 금융가도 도산하고 지금도 도산하고 빚쟁이들이야. 중국도 보니까 지방정부가 막 후진타고 있는 그 시진핑 있는 그 건물보다 더 크게 지어. 그래가지고 지방정부들이 막 아주 뭐 궁궐 짓는 그 사람들은 그 세계에서 제일 큰 궁이 무슨 궁이야? 중국의 아방궁. 아방궁. 길이가 여기서 대구야. 담벼락 하나 길이가 170km야. 뭐 700리. 700리니까. 많이 700리지. 서울서 부산이 700리가 안 돼요. 그런데 그건 700리는 전체를 합친 거야. 울타리가 이게 700리야. 근데 요 사각으로 볼 때 이 기장이 여기서 대구길이야. 그게 진치 황제의 궁 크기 사이즈야. 얼마나 커. 무덤도 대단한 사람이지만 스타일도 대단해. 그죠? 그러니까 그런 세계에서 제일 큰 궁이 진시 황제가 지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라 그런지 궁도 각 지방정부 청사를 진시 황제 흉내를 내고 있어. 그러니까 오죽하면 시진핑이 짓지 마라. 절대 짓지 마라 이렇게 지시를 했어. 근데 거의 다 지어버렸어.